선생님 저번에 네. 이제 2021년 신축년에 선생님이 또 네. 조심해야 되는 띠 세 띠를 미리 뽑으셨잖아요. 네네. 우리 용띠, 원숭이띠, 말띠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네. 우선 우리 용띠분들도 네. 나이대별로 좀 자세하게 네. 신점으로 좀 어떤 부분을 네. 조심해야 되는지 네. 일러주신다고 하셔서 용띠분들 한번 나이대별로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22살 되시는 용띠분들은 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좋을지. 그러니까 용띠들이 우왕좌왕한 22살짜리는 네.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. 네. 중심을 못 잡고 딱 마음은 원래 성격은 고지식한데 한 가지를 딱 정했으면 그걸로 가야 되는데 네. 누구 귀에 말 듣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가 있어요. 네. 아, 마음이 흔들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네.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. 아, 좀 마음이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로 들어서는 수가 있어요. 아, 그리고 원숭이 팀들 약간 좀 이 22살 용띠분들이 네. 좀 귀가 좀 얇나요? 아니 얇은 건 아닌데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. 또. 양이 네, 중심이 마음 중심이 많이 흔들려요. 아 그런 걸 기보다는. 네, 네. 그 다음 이제 34살 되시는 우리 용띠분들. 네, 네. 이분들은 나이대가 34살이시면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. 자기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. 네, 네. 우리 34살 되신 용띠분들은 어떤 분을 조심해야 될지. 이 직장에 잘못하면 네. 자기 고집대로 가다 보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. 네. 아 나올 수도 있고. 네. 그런 게 좀 조심해야 되고 인간과 인간의 동료 간에 사업자는 사업 간에 사업 대표들 찌르래도 의논을 잘 해야지 잘못하면 욱하는 성격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뒤에 생각을 안 하고 그 순간을 그냥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.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제 46살 되시는 우리 용띠분들은 네.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? 모든 게 자기 리더로 갈 거예요. 이런 사람들은 리더로 가는데 인간, 여자 좀 조심해야 되고요. 여자는 남자도 조심하고 이별수가 좀 앞에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우리 46 되시는 용띠분들은 지금 만약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은 네. 이혼수가 좀 있죠. 아, 근데 배우자하고는 크게 안 하고요. 네.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. 스스로 애인이나 바람을 핀다. 바람 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원래 용태들이 좀 바람기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. 점잖은 것 같으면서도 고지식하면서도 바람기가 많습니다. 아 그러면 빨리 마음 되도록 다 잡아야겠네요. 예, 아주 조심 잘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다음 이제 58세 되신 우리 용태분들은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? 실물수, 도박 이런 거, 투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질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. 그 귀가 좀 얇습니다.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누가 뭐 투자해라 아니면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투자를 한다든가 뭐 증권을 산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도박 같은 거 손 대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관제수가 있어요. 그럼 좀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돈을 통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돈놀이 같은 거 그거 조심해야 돼. 그거 하면 안 돼. 안 하는 게 좋아요. 아, 우리 58세 용띠를 배우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. 그럼 우리 58세 용띠분들 좀 잘 잡아줘야겠네요. 배우자들이 잘 잡아주고요. 가야지 관제 같은 게 소멸할 수가 있어요. 그다음 우리 이제 70살 되신 우리 용띠분들은 네.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? 네. 욕심이 많습니다. 70살 된 용띠들은요. 자기밖에 몰라요. 솔직히. 네.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막 갈 일은 없어요. 네. 그러나 너무 움켜지는 것도 나쁜 겁니다. 그러니까 풀 건 좀 풀고 땡길 건 땡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주 고지식하기 때문에 좀 자식이나 동료나 모든 사람들한테 좀 배려를 해주는 게 좀 좋겠어요. 이렇게 용띠분들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신점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일러주셨는데 네. 조심해야 되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맞고 가시는 방법도 있겠죠? 네 그렇죠. 이런 분들은 네, 이런 분들은 내 마음 자정을 첫째가 자정을 잘 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큰 우환이 없으면 남한테 시비 걸지 않는 게 좋아요.